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어느새 10월의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설악산에서는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붉은 단풍은 바라보기만 해도 참 아름답죠. 그런데 붉게 물든 단풍에는 나무의 생존 전략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해충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나무가 겨울잠을 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해충의 공격을 붉은 잎이 막아주는 셈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자연은 이렇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겸손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전남 신안군으로 떠나봅니다. 가을철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중 하나가 바로 새우인데요. 신안군에는 크기도 크고 맛도 좋은 왕새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만큼 아주 특별한 축제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신안군으로 왕새우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왕새우는 숙합니다. 최고! 신안군 처음 와봤는데요. 그 뭐야 생각 이외로 좋아요. 제대로 물 만났다. 신안은 지금 싱싱한 왕새우 천국. 신선한 바람과 함께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귀한 손님.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 출구 없는 매력 덩어리, 가을인 맛을 제대로 사로잡을 오동통통 신안 왕새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청정서해, 신안 앞바다를 주름잡는 가을 별미의 대명사. 뽀얀 소금 이불 위에서 발그레 붉은 속살 익혀가며 우리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신안 왕새우의 매력 궁금하시다고요? 팔딱팔딱 통통 튀는 매력의 주인공 신안 왕새우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공개할 새우. 새우는 맛있어. 새우는 맛있어.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지금 신안에서는 말 대신 속이 꽉 찬 왕새우가 반가운 가을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신안 안좌도. 천사대교를 건너 바다의 맛을 찾아온 이곳. 바로 신안 섬 왕새우 축제 현장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전이요. 대전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저는 용인이요. 여기 축제한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안포로 놀러 왔다가 천사대교 온다고 해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사대교 들어오는데 여기 축제 안좌도에서 왕새우 축제한다고 해서 그냥 쭉 따라서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천사섬이 전하는 천상의 맛 신안 왕새우. 신안 사람들의 후한 인심이 만들어낸 맛 좋고 영양 높은 수많은 해산물 중 가을 최고의 별미를 차지할 신안 왕새우를 보다 많은 이들이 만나고 맛볼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장입니다. 왕새우 축제가 중부권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중부권으로 해가지고 처음 왕새우 축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 신안에서 큰 왕새우는 친환경 새우로 해가지고 미생물로만 많이 키워요. 그리고 좋은 사료를 공급해가지고 좀 맛있는 새우가 되고 있습니다. 다디답니다. 청정 신안의 서해에서 나고 자란 신안 왕새우는 염분 농도가 낮아 타 지역의 새우보다 맛이 좋고 영양 또한 뛰어난 것이 특징. 가을이 되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신안의 대표 먹거리랄게요. 30마리. 30마리. 50마리 남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팔딱팔딱 뛰는 왕새우를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많이 잡아라. 몇 마리 잡습니까? 손으로 잡습니다. 근데 저요? 뭐 참외가 참외는 많은 거 양말도 벗기 싫고 신발도 벗기 싫고 100마리. 싱싱한 신안 왕새우를 가장 많이 가져갈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자, 장비 착용 제대로들 하시고요. 통통통!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왕새우를 한 손으로 단번에 잡아내는 강태공부터 뜰채 하나면 준비 오케이! 우르르 몰려드는 왕새우를 향해 거침없이 금을 투척!
아이고 고고 우리 꼬마 친구 두 마리 건졌다요. 몇 마리 정도 잡으셨어요? 한 60마리 잡은 거. 60마리요? 뭐? 우와. 여기 하나 또 있다. 이미 몇 마리? 엥? 왕새우 축제장에 웬 운동 한바탕? 훌라후프를 가장 많이 돌린 참가자에게 신한 왕새우 한 박스 추가요. 열심히 먹은 새우 다 소화됐겠네. 이번에는 신한 왕새우 먹고 넘쳐나는 힘 팔씨름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라. 왕새우 맛이 없어요. 팔씨름 대회하는데 아버님 참가하시네요. 오케이. 즉석에서 해서 먹어서 그런지 너무 머리까지 너무 거부감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예상적으로 맛이 좋습니다. 자 반대편에서는 훌라후프 대회에서 팔꿈치를 새우탕 받쳐주세요.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상대편의 팔꿈치를 네. 와보신가 올만해요. 다음에도 아 네 다리도 너무 멋있고 오는 길도 되게 도비가 잘 돼 있어서 네 새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깨끗함이 남다른 천사섬 신안. 이곳에서 나고 자란 명품 왕새우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왕새우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얼핏 보면 대하와 비슷해 보이는 흰다리 새우. 크기도 왕 중의 왕이어서 왕새우로 불리는데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적당히 살이 올라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죠. 여기 새우가 한 얼마나 있습니까? 한 15톤 정도 들어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새우 양식의 메카인 천사섬 신안. 신안군의 새우 양식은 연간 3천여 톤. 전국 양식 새우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하는데요. 명실상부 새우 양식의 본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새우는 네. 네. 뭐를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새우 뭘 먹냐고 물어본 사람이 많대요. 근데 일단은 주가 사료예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사료 있잖아. 잎이 사료예요. 사료. 사료가 이제 단계별로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분말 사료. 그다음에 조금 작고 이제 단계별로. 한 5개 단계가 있죠. 사료가. 우리 사람 아기가 이게 단계별로 분유를 먹듯이 맞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 클수록 입자도 굵고. 예. 어릴 때는 좋은 걸 많이 먹여야 되니까. 예. 건강한 새우를 길러내기 위해 가장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양식장의 환경. 성장 속도에 따라 먹이를 주는 양과 양식장의 환경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양식장의 산소를 잘 공급해 주는 것이 포인트. 시청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기 지금 막 분수처럼 이렇게 막 돌고 있는 네. 저거는 뭡니까? 수차예요. 수차. 네. 왜 있는 거죠? 수차 역할은 일단은 지금 이 물속에 새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소 공급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물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정체해 두면은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물 전체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물 싹 돌게끔 전부 수차 배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 방향으로 돌게끔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수차 없으면 안 돼요. 산소 때문에. 지난 5월부터 키우기 시작한 새우가 가장 맛있게 살이 오르는 시기가 바로 지금. 봄에 태어난 새우는 가을에 살이 가장 토실토실하게 올라 올가을 미식가들의 입맛을 저격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 맛과 영양 면에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신안 왕새우는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으뜸 영양식품으로 등극했습니다. 천에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청정지역. 예, 그런다가 또 그 지금 갯벌이 많다 보니까 또 물에 미네랄이 또 좋은 미네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미네랄이 많은 그런 어떤 바닷물을 가지고 키다 보니까 훨씬 담백하고 또 고소하고 굉장히 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그 새우보다는 훨씬 맛이 있죠. 신안 명품 왕새우의 진가는 바로 지금부터! 팔딱팔딱 통통 튀는 매력의 왕새우. 맛보지 않고 그냥 가면 서운하지라잉. 이번 신안섬 왕새우 축제에서만 특별히 맛볼 수 있는 천사인분 왕새우 비빔밥 대령이오. 그, 선생님 그 비빔밥 맛은 좀 어떠세요? 맛은 있는데 군수가 비빔서 좀 짜게 비볐어. 왕새우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통통하게 살이 꽉 찬 왕새우 본연의 맛을 느껴라. 신안의 또 다른 자랑인 천일염 소금 이불 위에 노릇노릇 구워먹는 소금구이로 축제에서의 즐거운 시간도 마무리. 올해는 이제 처음이라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다음에 이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책으로 글로 본 것보다 그 항상 이해였어요. 너무 잘 왔어요. 그러니까 여행 다녀본 곳 중에서 쏘고 싶은 첫 번째. 아, 그래요? 지금 신안은 천고마비, 아니 천고하비의 계절. 올가을을 사로잡을 가을별미의 주인공. 머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신안 왕새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한테 저거는 한국 같은 존재죠. 전국에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신안도 축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왕새우 축제가 최고의 축제가 돼야죠. 제가 새우 키우는 사람 한 사람으로 본다면은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신안으로 새우 먹으러 다 오시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신선한 바다의 향은 물론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우리네 밥상을 책임질 든든한 녀석.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맛보고 가기 약속. 신선함도 왕, 크기도 왕, 맛도 그냥 왕입니다요. 가을이면 단맛이 더 더해져 저녁 꽃게와 함께 꼭 먹어야 할 식재료로 새우가 손꼽히는데요. 맛도 으뜸이지만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무기질이 풍부해서 어린이의 성장 발육이나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 제철 새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원주로 가봅니다. 원주에는 넘치는 열정과 호기심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발명품을 만드는 발명가가 있습니다. 괴짜 발명가 이현철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현철 씨의 기발한 발명품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나러 간 이 주인공을요,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요, 별명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현대판 장영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원주에 살고 계시는 괴짜 발명가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괴짜 발명가가 떴다. 원주 사제리의 이현철 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뚝딱 그 자리에서 발명품을 만들어낸다는데, 넘치는 재주와 호기심으로 괴짜 발명가, 만능 재주꾼으로 살아가는 이현철 씨를 만나봅니다. 야, 여러분, 입구에서부터 이 작품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만나본 이 주인공들이 직접 손수 제작한 이 작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작품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 이것 좀 구경 좀 가능할까요? 예, 물론이죠. 예. 이 판화는 이제 그 만화이면서 동화인데 이게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그 이제 추억을 되살리면서 이제 그 작품을 만든 것인데요. 이현철 씨가 손수 제작한 만동이 판화 70여 점을 그의 집 벽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보다 보면 마치 동화 속 세계로 추억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이 발명가시잖아요.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어떤 작업을 몰두해서 하고 계세요? 그 하여튼 밤에는 그 이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네. 그 아이템 개발도 하고, 낮에는 그 이제 아이템 개발한 걸로 인해서 이제 또 그 이 발명 쪽에다가 제품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발명품 생각에 몸을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이현철 씨. 그가 뭔가를 그리는데요. 여기 다기능자라서 길이도 재고 수직 수평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연필도 깎을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각도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다기능자를 그려봤습니다. 멋진 솜씨로 설계도를 쓱쓱 그려낸 이현철 씨. 바로 시제품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어느새 뚝딱 다기능 자가 완성됐습니다. 길이 재는 것은 물론 수평과 각도의 기능까지 그야말로 만능사인데요. 아니 이게 생활 발명품이잖아요. 정말 한 10분, 15분 안에 뚝딱하고 만들어졌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이거 용도가 일단은 어떻게 되나요? 용도가 이제 그 이 길이도 잴 수 있고 각도도 이제 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직 수평도 볼 수 있고 연필도 깎을 수 있고 이 공사 그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발명 파레이드. 이번엔 다기능 맥가이버 톰 낫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풀을 깎을 때 유용하다는데요. 선생님 이거 작업하신 한 어느 정도가 걸리신 거예요? 작업하는 건 실제 작업은 이제 그 이 구상을 한 일주일 정도 잡고. 네. 그다음에 실제 작업은 한 3시간 정도. 야, 일주일 동안 어쨌든 이 아이디어 싸움을 네. 하시는 거네요? 아이디어 싸움이죠. 시장 조사하고 저거하고.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다리예요? 이게 이제 경사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발조정 사다리. 그러니까 이 경사지에서 이제 이게 사다리가 수직으로 쓰려면은 밑에 뭐 받쳐야 되거든요. 고일목을 받쳐야 되는데 이거는 고일목 필요 없고 경사지에서. 완성된 발교정 사다리. 안전이 필수인 만큼 바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경사면에서 사다리를 수직으로 세우기 위한 고인목이 필요 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주부님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FW 신개념 자전거 빨래 건조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전거와 빨래 건조대와의 만남. 운동도 하고 빨래도 말리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기계 쪽이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기계를 이제 많이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점진적으로 이제 아이템을 자꾸 이제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의 재주 비단 발명뿐만이 아닙니다. 기계면 기계, 예술이면 예술, 분야도 다양한데요. 집 뒤에선 설치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조형물로 농사에 도움을 주는 스프링클러도 보이는데요. 예술성은 물론 실용성까지 겸비했네요. 저는 일단 여기 올라오니까 눈이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문처럼 보여요, 일단은. 이거 어떤 거예요, 용도가? 도화형 발전소. 그리고 문을 열고 닫고 그러면은 발전 시설이라는 거지. 6V서부터 한 뭐 24V 무한정으로 뭐 나올 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오, 불 들어온다. 야, 우와. 문을 여러 대 닫았을 때마다 여기 위에 있는 불이 깜빡깜빡여요. 우와. 오.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하죠. 이게 저 12V로 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저희 집에서도 그 LED가 보통 12V에서 24V로 쓰는데 지금 12V용으로 지금 라이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현철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어서 떠오른 생각들을 글로 옮기는 이현철 씨. 사실 그는 벌써 두 편의 시나리오 작품을 낸 작가라고 합니다. 원주 중앙시장 봄. 인도에 설치된 하수구 맨홀 사이 하얀 꽃이 핀 민들레가 보이고 양쪽으로 들어선 산정 골목. 물건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 야, 선생님, 아니 시나리오를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고 계속 읽게 돼요. 아니 발명가신데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여튼 말재주꾼입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하여튼 소설처럼 하여튼 뭐 이야기를 아마 아주 엄청나게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지금도 말을 아주 엄청나게 잘하시고
그래서 그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쓰게 된 동기는 이제 그 이 제가 이제 기술직으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각 현장으로 많이 다녀요. 그냥 뭐 골짜기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이제 선택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 듣다 보면 아주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뭔가 한번 글로 남겨보겠다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갑자기 마을 뒷산에 오른 이현철 씨. 일단은 선생님이 따라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따라 올라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아까는 제가 볼 때는 뒷산이 아니라 언덕이었고 여기가 진짜 뒷산이네요. 여기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마을 좀 소개하려고요. 네. 여기 그 저 신라마을 도성국사가 와가지고 세 번 살핀 동네. 오. 세 번. 도성국사가 오셔가지고 글귀를 남겼는데 하여튼 그 안산이라는 게 하여튼 눈높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개 봉우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웃 네 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세가 이제 그 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물길이 네. 물길이 그 저기 그 마을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이 다리 밑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 배가 여기 마을 앞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마을에서 우리 선생님만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 좀 가지고 계세요? 도성국사가 다녀왔던 곳으로서 이 풍수의 고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어차피 이제 그 기술적인 면에서 이제 그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이 과학 그 창작 아트를 조성해서 이제 그 마을과 좀 어우러지는 그런 무대를 좀 펼치고 싶습니다. 사자리의 만능 발명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이현철 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발명들을 선보인 그가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작품들을 보여줄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괴짜 발명가분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요. 눈을 깜짝깜짝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분이 보여줄 놀라운 발명품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전거 빨래 건조대, 정말 무릎을 탁 트게 하는 발명품인데요. 운동도 하고 빨래도 말리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현철 씨의 반짝반짝 빛나는 발명품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충북 증평군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장류를 만들어 팔면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평군의 장이 익어가는 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온 세상이 가을빛으로 물드는 계절. 이 좋은 계절에 맛있게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한 품질 좋은 인삼이 무럭무럭 자라는 곳. 모두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건강 1번지 증평으로 떠나봅니다. 가을향이 물씬 풍기는 요즘 증평에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환한 가을빛으로 물든 이곳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전통의 향기를 찾아서 왔는데요. 예, 예. 아니, 뒤에 보니까 장독대도 되게 많고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곳인가요? 저희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는 이 4개 마을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 중심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 된장, 꽃장, 간장, 전통 장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 연역을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진짜 그림같이 뒤에 두타산이 평풍처럼 펼쳐져 있고 마을 앞쪽에는 아름다운 보광천이 흐르는 아주 명당적인 배산 임수적인 명당 마을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체험이 가능해요? 가마솥 삼계탕 체험, 그다음에 전통 한복 체험, 또 민화 그리기, 그다음에 우리 전래 놀이문화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체험 가운데 가마솥 삼계탕 체험이 궁금했습니다. 전통 방식의 가마솥에 삼계탕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데요. 짜잔! 이렇게 삼계탕 재료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마솥 삼계탕 체험을 하면서 생닭을 맞이하기는 처음이에요. 네. 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닭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에 생산되고 있는 5년근 수삼이 준비되어 있어요. 5년근이요? 네, 그리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대추, 그리고 마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닭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삼을, 삼이 기르니까 이렇게 넣기 좋게 대추를 넣고 밤을 넣고 또 찹쌀이 들어가요. 이렇게 세 스푼 떠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증평인삼이 삼계탕을 만났다. 손질한 닭에 인삼과 대추, 마늘을 넣은 후 찹쌀을 넣어줍니다. 가마솥 삼계탕 준비 끝! 참 쉽죠잉? 준비한 재료를 들고 가마솥으로 달려갑니다. 가마솥에는 엄나무 등이 들어간 육수물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요. 준비한 닭을 넣고 50분간 다시 끓여주면 된다네요. 빨리 먹고 싶은데, 네. 아우, 그러면 그동안 저 뭐예요? 네, 보시다시피 장마을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네. 저희가 전통 한복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한복 입고 사진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완연하게 가을이 내려앉은 이 마을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질 만큼 정답고 예쁜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한복을 구비해놓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괜찮네. 오, 이거 좋다. 딱 좋다. 이리 오너라. 저 좀 근사하지 않나요? 장독대를 배경으로 폼 좀 잡아봅니다. 이렇게도 찍어보고 요렇게도 찍어보고 찍는 것마다 예술 사진이로구나. 한복 체험은 우리가 일반 명절 때뿐만 못 입지만은 실제 여기서 직접 가족들과 같이 체험을 하니까 너무너무 색깔도 예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참 좋아들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마을은 구수하게 장이 익어가는 마을. 전통 방식 그대로 장독을 이용해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간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독마다 담근 시기와 재료들이 다 다르답니다. 보기에도 깊은 장맛이 느껴지는데요. 잘 익은 장냄새 코끝을 간지럽히고 미각을 자극합니다. 와, 이게 바로 그 전통의 향기군요. 예, 된장에 이게. 그래요. 그럼 예.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와, 뭔가 품격이 있고 제가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된장 맛이에요. 물이 좋아갖고 된장이 맛있어요. 아, 진짜요? 예. 이 된장이 맛있는 이유가 예. 물이 좋아서. 예. 그리고 물이 좋고 이 산에서 요 농사 지은 거 갖다가. 매주 써서 장 담그는 거예요. 아, 바로 이 지역에서 네. 나는 이 매주와 네. 또 물이 좋으니까 이 된장 맛이 품격 있는 거군요. 네. 익어간다는 말 참 멋지지 않나요?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선 시간이 천천히 녹아들어 장맛도 깊어집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가마솥 삼계탕도 완성. 가마솥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바로 가마솥이 비결하니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가마솥 삼계탕도 잘 익었고 또 여기 있는 장도 잘 익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먹는 그 순간만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네. 아, 여기서 이렇게 삼계탕을 드시면 반응이 어때요? 네, 지금 외국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아주 시원하고 맛있다고 저희 한국의 맛이라고 아주 맛있게 드시고 가십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취향에 따라 파를 넣고 소금도 넣어줍니다. 푹 익어서 그런지 살점이 부드럽게 뜯기는데요. 와, 맛있겠다. 호흡으로 한입 배어보니 이래서 가마솥 하는가 봅니다. 잘 익은 장에 찍어 먹는 고추 맛도 별미. 무엇보다 삼계탕 국물 맛이. 와, 속이 확 풀리네요. 저는 진짜 여기에 와서 진정한 전통의 맛을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에 오면은요 이렇게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전통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증평 장이 있는 마을로 오세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마을. 장이 익어가듯 삶이 무르익고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을 잊지 않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건강일번지 증평은 구릉지가 많고 물이 풍부하며 배수가 양호해 인삼 재배지로도 유명하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증평에 인삼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 네. 인삼밭 맞나요? 아, 네. 이게 증평에 유명한 육년근 인삼밭입니다. 육년근이요? 네. 오, 그러면 그 수확할 시기인가요? 네, 수확할 시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구경이라도 네.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삼 네. 지금부터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짜잔! 드넓게 펼쳐진 증평 인삼밭입니다. 토질 좋은 증평에서 정성스럽게 가꾼 인삼이 드디어 수확철을 맞았는데요.
조심스럽게 인삼밭으로 들어가 6년 동안 땅속에서 무럭무럭 자란 인삼을 조심스레 캐봅니다. 우와, 신맛다! 어떻게 조금만 맛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맛보세요. 아, 괜찮아요? 네. 이 흙을 조금 살짝 턴 다음에, 예. 바로 턴 다음에 제가 이 싱싱한 인삼을 먹어보겠습니다. 건강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제대로 신받습니다! 인삼의 품질은 토질과 일교차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로 증평은 최적의 인삼 재배지라고 하네요. 종자삼은 전국에서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후와 조건이 잘 맞아서 증평에서만이 전국에 있는 인삼의 종자삼을, 예, 생산해가지고 배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확한 인삼은 가공공장으로 보내지는데요. 세척기를 통해 세척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세척기에서 깨끗하게 세척한 인삼은 찌는 작업을 진행한 후 가공을 거쳐 소비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인삼과 인삼 가공품들이 소비자와 만나게 되는데요. 한눈에 봐도 정말 품질 좋은 인삼과 인삼 가공품임을 알겠더라고요. 직접 매장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소비자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런 가격도 비교해보고 실적으로 그 크기가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평급별에 대해서 금액을 좀 다양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증평인삼 제대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을 통째로 튀겨낸 인삼튀김도 맛볼 수 있고요. 인삼을 넣은 갈비찜도 있습니다. 거기에 인삼 샐러드까지. 와, 저 횡재한 거 맞죠? 저는 진짜 인삼하면 인삼주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인삼도 정말 요리계 혁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인삼튀김을 꿀에 찍어서 한 입 넣어보는데, 우와, 쓰지 않고 달다 달아. 인삼이 원래 이렇게 달았나요? 별미 중에 별미로구나. 갈비찜에 넣은 인삼 맛은 또 어떻고요. 인삼과 함께 먹는 갈비 맛이 완전 끝내줍니다. 인삼은 쓰다, 그 말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요리로 먹으니까 인삼이 달기도 하고요, 고소하기도 합니다. 와, 이 여기 증평만의 또 인삼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인삼이, 증평 인삼이 이렇게 단단하고, 예, 그 먹으면 먹을수록 향내가 풍박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증평 인삼으로 오세요. 잡도록 오세요. 인삼주 또한 빠질 수 없겠죠. 증평 인삼으로 담근 인삼 막걸리 한 잔까지 더하니 한바구음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특별한 여행과 체험을 원하신다면요, 바로 이곳 증평으로 오세요. 증평에 가면 가마솥 삼계탕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이 익는 마을이 있으니까요. 품질 좋고 맛 좋은 인삼도 있습니다. 건강 1번지 증평에서 행복한 추억도 쌓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가마솥 삼계탕 만들기 정말 이색적인데요. 이곳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책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 문학의 정취가 묻어나오는 감성여행지 5곳을 10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김유정 문학촌을 비롯해 경북 안동의 권정생 문학관도 있고요. 충북 옥천에는 정지용 문학관도 눈에 띕니다. 책으로만 접했던 작가를 소박한 풍광이 있는 문학관에서 만나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아마 이 가을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